안녕하세요. 최시라의 스타 주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80년대 광고계를 점령했던 하이틴 스타에서 이제 명실공히 믿고 보는 연기자로 자리 잡은 배우 최시라. 그녀가 오랜만에 안방 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척이요. 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본인 소개요? 저는 누굽니까? 네, 저는 최시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몇몇 군데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선생님! 아, 아니에요. 저는 선배님이나 언니라는 소리가 더 듣기 좋던데요. 세월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그러게요. 흘렀습니다. 네. 드라마가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스물스물 느껴지는 강한 에너지 느껴지십니까? 조금? 그죠. 수목 드라마 시청률 1위! 착하지 않은 여자들! 최시라 씨는 2년 3개월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만큼 명품 연기로 브라운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한 2년 3개월 정도니까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실까요? 또 이제 주변의 분들은 아우 너무 오래 안 나왔어. 웬만한 청춘 스타가 군대를 갔다 올 정도로 쉬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이 첫 번째죠. 근데 이번 작품은 신호비 이만했는데요. 야, 이 작품은 끌린다. 이건 내가 해야겠네. 내가 찾던 거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느새 2년 3개월이 갔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안에서 해야겠다는 그런 발동이 막 걸리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첫째는 약간 그냥 컸으니까 그냥 뭐 그냥 이런데 둘째는 괜히 자랑스러워하는 괜히 자랑스러워하는 오영만 네. 누군지 알아? 뭐 약간 그래서 좀 워워워 근데요 너무 귀엽죠? 너무 좋은 게 그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숙제고 뭐고 다 챙기고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뭐 채점 막 이러고 앉아있었는데 드라마 촬영 딱 들어가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라고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게 이렇게 놔버렸어요. 두 달. 그러니까 아이들 얼굴도 생기가 나는 것 같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엄마로부터 해봐. 저도 너무너무 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배우였구나. 남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른, 자기는 어른이잖아. 그럼 자기도 일단 애들 신경 써주는 거. 아빠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내 새끼들 잘 건사하면 그걸로 네. 이해하고. 배우 최시라, 그녀의 연기 인생을 되짚어봤습니다. 저 같은 아이 아빠들은 모두 다 경험을 한 게 있을 겁니다. 네, 뭐요? 바로 책받침 스타입니다. 최시라 씨, 원조 책받침 스타죠? 이거 설명, 이거 언제예요? 이거요, 중학교 졸업식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생 잡지 표지 무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잡지사에 상품을 타러 갔다가 갑자기 사진을 찍게 되고 광고를 찍게 되고 드라마를 찍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발이 자꾸 빠지게 된 거죠. 고생이라고 논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몰랐던 의도치 않았던 그런 미지의 세계에 온 게 참 두려움 자체였죠. 뭐 보시죠. 1980년대로 갑니다. 근데 이게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요거는 2학년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더 대단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화장품 광고인데 뉴질랜드에서 양하고 같이 양떼한테 바쳤어요. 오프닝이에요, 저거는. 의도한 게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네. 진짜 대단했어요, 진짜. 파격 변신이 항상 많으세요, 선배님은 진짜. 여기서 이거 놀라워. 이거 또 화장품이죠? 네, 1990년대로 가죠, 93년. 네. 야, 이게 1993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머드팩이라는 걸로 또 이 광고도 그렇고 굉장히 상식을 깼죠, 정말. 이쁘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시커먼 걸 바르고 나왔으니까. 졸업식이. 이게 스타들만 간다는. 입학식이다. 입학식이죠. 최시라 씨와 하이라 씨의 입학식 현장입니다. 1988년. 이렇게 나타나니까 정말 이쁘네요. 엄마 아빠께 일단 감사를 드려요. 동문들이 누가 있는 거죠? 이 당시 학교 같이 다니는 분들이? 제 밑으로 혜수, 김혜수 씨 있고 그 밑으로 이미연 씨도 있고 고현정 씨도 참 바르게 부르네요. 네.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시간에 모범 답안입니다.
학생들 입을 크게 벌리고 똑바로 서서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이죠. 무대를 주면은 이것도 아, 와 춤을 잘 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에?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를 하시잖아요, 준비. 아니 이건 연습이 아닌데 그냥 나오는 건데 몸에서 그냥 옛날이죠. 나오는 건데 서울에 다닐 때는 한석규 선배님, 최민식 선배님 또 우리 김원희 뭐 이래갖고 회식 끝나고 이제 우리끼리 가서 이제. 디스코텍 갔죠. 가서 이제 막 신나게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오빠들이 이렇게 가라 이래갖고 이제 들어오고 예, 예. 그랬었죠. CF 퀸 최시라를 배우로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그녀의 연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이죠. 대단했죠? 그때 영하 40도였어요. 하얼빈에서. 최대선 선배님 얘기로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앞에 군인들이 3,000명이 있었다고 감시를 받은 거죠.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앞에서 선배님만 있었던 오빠만 있었던 거. 참 하십니다. 좋아하는 배역이에요. 이 할머니 분장한 저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네, 이때 처녀셨나요? 예, 이때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 작품 끝나고 결혼했어요. 대상 최시라 씨. 드라마 왕가비로 99년도 연기 대상을 수상합니다. 대상을 차지합니다. 네. 뭐 다른 이견이 아유, 없었죠 이 당시에. 아유. 눈물을 안 흘리세요? 좋아가지고. 이게 한 석 달 전부터 최시라밖에 받을 사람이 없다니 이런 소문이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죠. 아, 나밖에 말 놀라지 않으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셨지? 어떻게 아셨지? 많이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까? 추측 예측. 예. 기대감이 좀 있었죠. 어떻습니까, 선배님? 이 정도면은 한 저희가 한 25년은 훑은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추억을 되돌려 볼 수 있다는 게 꼭 녹화해 놔야겠다. 되시나요? 19살이 좋으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 예쁜 아이들이 없잖아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월과 연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지금 갖고 있는 제가 굉장히 부자 같고 자꾸 샘솟듯이 뭔가를 자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의 저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연기를 계속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원동력은 아무래도 좋은 작품이죠. 좋은 작품을 봤을 때 그냥 없던 에너지가 확 생기고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기는 그 느낌이 바로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배우 최시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주면 좋겠는가. 존경받는 그런 배우로 네,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항상 행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